제가 멀리서 왔는데 이 정도로 봐주세요. 아유, 아직 일도 많이 안 하셨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한국 생활 11년 차 알라베르디 알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K팜 체험 청년 농장 보면서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오늘의 K푸드는 뭔가요? 케이크의 고추로 불리는 과일로 비타민C 함량이 레몬보다 높으며 특유의 단맛과 상큼함, 부드러운 식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가진 케이푸드는 아 너무 쉽잖아요. 딸기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 거창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델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체험하러 왔는데요. 네, 제가 뭐 도와드릴 게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알베님이 저희 농장에 온다고 해서 네네. 작업할 거를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송국 놈들이 이거 어떻게 돼 지금? 이게 농장도 되게 크고 되게 깔끔하게 생겼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고 넓고 좀 자동화 기계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겠네요? 온도나 습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도움은 받고 있지만 직접 수확하거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거는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팜 조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천창을 한번 열림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보이시는 이런 천창이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와, 올라가고 있어. 유동 팬을 2번을 한번 온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러시면 여기 보이는 이제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로 스마트팜이 네.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사장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런 거를 또 관리하고 또 잘 열리는지 확인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딸기 꼭지 부분에 손가락을 두 개를 걸고 딸기를 잡은 상태에서 딸기에게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딸기가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수확을 잘 하시네요. 이게 품종이 어떻게 돼요? 서량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금실이라는 품종도 같이 키우고 있는데요. 이 금실이라는 품종은 겉이 매우 딱딱하고 복숭아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수출하려고 지금 수출 적합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 네.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저희 딸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드릴게요. 아유, 아직 일도 많이 안 하셨으면서. 너무 하시네요. 뺏어가면 네. 어떡해요? 네.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놓고 자, 아 침이 고이네 이게. 우와,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나요? 대표님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좀 더 따야 된대요. 아, 제가 멀리서 왔는데 이 정도로 봐주세요. 좀 더 따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처음에 또 힘들지 않으셨어요? 딸기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가공하고 잼 그런 것도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이 딸기 원료가 좋지 않으면 잼도 맛이 없고 청도 맛이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조금 후순위로 두고 이 딸기를 잘 생산해야겠다. 프리미엄 딸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으로 딸기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내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농식품부에서 하는 영농정착지원금에 이런 영농 초기 부분에서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제가 오늘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요. 이제 딸기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문제를 하나 내고 맞추시면 딸기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키고 무슨 퀴즈까지 주시네요. ICT 기술을 이용한 농업 방식으로 시설의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등의 상태를 분석해서 농산물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능화된 농장 이름은? 아!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정답입니다! 짠!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제가 딴 딸기 아니에요? 네, 이거 알베님이 딴 딸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제르바이잔으로 수출을 해도 될까요? 이게 아제르바이잔 딸기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제르바이잔 딸기가 좀 작고요. 여기는 되게 크고 색깔도 진하고. 그럼 혹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네. 딸기를 어떻게 먹나요? 그냥 생과일로 먹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것도 있어요. 체험농장에서 이런 딸기 케이크도 만들고 있습니다. 딸기에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게 체험하러 온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 보틀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짠! 짠! 딸기가 맛있으니까요. 네. 그냥 맛있어요.
어떠신가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이거 그럼 사장님은 앞으로 어떤 거를 하실 계획이신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품질의 딸기, 프리미엄 딸기를 잘 생산해서 네. 내년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이 모종을 잘 육성하는 육묘 단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육묘에 대한 과정을 밟고 싶습니다. 약간 농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할배님, 오늘 경험해 보셨다시피 쉽지 않잖아요, 농업이.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농림부의 기농 닥터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기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장기 교육을 통해서 이런 동업자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꼭 그 과정을 걸치고 농촌으로 와서 농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소비자로 인연을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K팜 화이팅! K딸기 화이팜! 오늘 스마트팜 체험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K푸드, K딸기에 대한 일을 해봐서 그런지 정말 즐거웠고요. 한국이 원래 IT 강국인데 삶의 기본이 되는 농업과 만나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K푸드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감탄했습니다. K푸드, K스마트팜 응원합니다! 딸기부터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일단 일부터 하고 딸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말에 그런 거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 겸. 아직 금강산을 가지 않았으니까. 한참 왔으니까요. 네, 왔습니다.